숨어있는 팔을 찾아라. 와, 아 뭐야, 아 뭐야, 아 뭐야. 그냥 전체 패턴으로 이렇게 팔을 있는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왜? 그러니까 더 숫자 999666씩의 팔이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을 쭉 찾아가면 그걸 팔이... 보자마자 알았다고? 아 뭐야, 아 뭐야? 우와, 대박이다. 한번 그려보실래요? 아 이걸 이렇게 빨리 어떻게 보고? 이거 유출됐지? 빨리... 보자마자 갑자기 팔이요. 그러니까 컴퓨터를 옛날부터 하셔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리셨다. 아 제가 하이텔 하던 시절에 하이텔 하던 시절에 그 문자 글자 가지고 그림 그려. 그림 그려. 그랬죠, 그랬죠. 네. 기술적인 측면을 좀 도와드릴까요? 네. 아, 빨간색. 이걸 지우고. 네. 오, 가을 남자. 가을 남자 정말 보답적인 표현이죠. 가을 남자라고 했을 때 그런 표정 짓는 것도 굉장히 올드한 시몬 너는 아느냐 아시죠? 깬커피 마시면서 초콜릿 먹고 싶어. 그렇죠. 네, 6428이 나오네요. 와, 아니 잠깐만요. 이거는 이거 어떻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보자마자 파악을 하신 거예요? 우리는 이잡듯이 팔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. 근데 약간 보통 이제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문제들이 네. 저런 걸 할 때 진짜로 하나하나 찾아서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그랬거든요, 지금. 네. 3년 반을 했는데. 하나하나 찾고 있었지. 아니, 6이 있다는 건 찾았어. 보이긴 보였는데. 6으로 팔이 된 줄 몰랐어. 나는 저 중에 팔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난 다른 생각이야. 윌리를 찾아라처럼. 진짜로. 빨리 누르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와. 직감적으로 오셨어요? 그러니까 팔은 어디 구석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? 네,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보지 말고 일단 전체를 봐야겠다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눈을 이렇게 좀 크게 떴다 작게 떴다 하면 약간 팔이 드러나긴 하거든요. 약간. 일단 찾고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드러나는 느낌이 있어. 있어, 있어. 정말 약간 있다. 약간 있어요. 진짜 약간. 너무 약간이야. 자, 좋습니다. 아, 본부사장님. 우아하게 맞췄습니다. 아주.